everyone, welcome to TAPS Reading Comprehension.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자, 함께 우리 TAPS Reading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 TAPS Reading Comprehension 섹션 세 가지 섹션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이 섹션을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준비해야 될지 함께 먼저 살펴본 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좀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긴장을 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움츠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듣고 그대로 매일매일 실천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함께 독해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독해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 파트 1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지문이 딱 나오고 그 밑에 이런 선택지가 ABCD로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선택지는 안 보고 바로 이 본문만 쭉 보고 나중에 선택지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런 어프로치도 괜찮습니다. 본문부터 쭉 보고 선택지를 보는 것도 괜찮은데 파트 2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택지를 보고 그 본문을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택지부터 먼저 보는 습관 길러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도 선택지부터 보고 가는 그런 습관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선택지는 어떻게 본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느끼면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Which is wrong? 뭐가 잘못됐다. Which is obvious? 뭐가 분명하다. Which is common? 뭐가 흔하다. Which is still uncertain? 무엇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립니다. 물론 초보자를 위한 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은 이 팁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초보자를 위한 팁. 첫 번째, 선택지를 봤을 때 어떠냐면 정반대 개념이 나오면 정답일 수도 있고 또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정반대죠, 그죠? 그럼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일 확률도 되게 크지만 함정일 확률도 되게 큰데 그리고 그러니까 정반대 개념이 있으면 일단 한번 이렇게 반대구나 라는 거는 체크를 한번 하고 가는 것도 좋겠죠? 그 두 번째, 요거는 누구나 다 도움이 되는 팁이에요.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선행사를 파악하라. 선행사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행사를 파악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which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선행사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차이들은 형용사들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어떤 형용사가 맞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팁은 뭐죠? 빈칸은 반드시 글의 주제와 관련된 것 또는 글의 흐름과 관련된 것이 나온다. 흐름과 흐름이죠. 관련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글의 주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빈칸에 대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본문 내용 살펴보고 어떤 게 정답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는 정보는 보통 중요한 정보인 경우가 많으니까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셔야 되겠죠. I was very disappointed to read your article 이라고 나왔네요. 아하! 글의 종류가 뭔지 이제 눈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난 실망했는데 당신의 기사를 읽고 실망했더라. 그럼 기사를 읽고 실망했다는 거죠. 기사가 왜 이래? 라고 실망했다는 겁니다.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Entitled 붙어 있는데 No laughing matter. 웃을 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In the fall 2004, edition of Teaching Tolerance 라고 했는데 가을에 나온 거예요. 2004년 판인데 Teaching of Tolerance라고 합니다. Tolerance는 tolerate가 참다라는 동사인데 관용, 참는 것. 그러니까 참는 걸 가르친다. 교육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른들은 좀 덜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어떠냐면 자기랑 다른 거나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과격하게 반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 너무 싫어 그러면서 대놓고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뚱뚱한 사람을 대놓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뭐 괴롭힌다든지 키가 작은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피부색이 다르다고 괴롭힌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토너런스 할수 있도록 문화가 다르다 아니면 뭐 외모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기사예요, 기사. 뭐 그거와 관련된 이런 기사인데 이렇게 실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뭡니까? I was very disappointed.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리딩 컴프레션 할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난 집중이 잘안 된다라는 분은 반드시 시험을 보러 갈때 형광펜을 하나 갖고 가십시오. 탭스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지에다가 형광펜 표시를 하든 뭐 빨간색 표시를 하든 무슨 표시를 하든 다 괜찮거든요. 형광펜 표시를 딱 하고 가면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쉬우면 괜찮지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정신이 없어서 you lose track. 그러니까 어디가 뭔지 깜빡깜빡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간다면 아, 이 글의 주제가 뭔가 이런 거는 확실히 파악하면서 갈수 있겠죠. 글의 주제가 뭡니까? 기사문에 실망했다. 기사문이 왜 요것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라고 아하. 실망감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구나 알수 있겠죠. I agree. 자,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동의는 한대요. I agree. 내가 동의는 한답니다. 동의한다니까 그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나빠 나빠 나빠가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동의할 건 동의한다. 그래, 기사에 맞는 말도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뭡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시간이 없다면 I agree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거 빨리 지나가면 되고 뭐를 잘 보셔야 되느냐 바로 뭐죠? But 이 but이 나오죠. but 나오면 but 다음부터 이제 왜 실망을 했느냐라는 거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실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실망한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네요. 그러면 좀 빨리 fast reading을 해야 될 때. 나는 시간 관리가 잘안 돼요. 빨리 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실망했습니다. 당신 글을 읽고. 아, 글이 뭐 이건가 보다. 난 동의한다. 아, 실망했다면서 동의하는 거는 뭐, 동의하나 보다. That overweight children should not have to face constant, ridicule because of their weight. 뭐, 아, 번 나오면? 요 중간에 있는 내용은 그냥 기사문에 있는 거 동의 좀 해주는 거고, 법부터가 포인트구나. 그럼 여기를 잘 봐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뭘 동의합니까? 뚱뚱한 아이들이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비난받는 거. 왜냐하면 뚱뚱하다고 계속 놀림받고 리디큘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리디큘이라는 그 명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 ridiculous. 말도 안 된다라는 ridiculous라는 형용사시죠. 요걸 아시면서 명사인 ridicule을 모른다라고 했다면 응용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글을 딱 만났을 때 어떡해요? 처음에 딱 봤습니다. 요걸 봤죠, 그죠? 그리고 아, 기사 제목이 이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동의한다 그랬으니까 아, 이거는 기사에 동전의 내용이니까 대충 보자라고 했고 그다음 뭐죠? But 실망했다. 왜 실망했느냐? But 이하. 요 부분을 잘 읽고 그리고 이 빈칸이라는 답을 채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기사는요, 강조하는데 뭘 강조합니까? 아이들이 뚱뚱한데 뭐 때문에요? 제네릭스. 나쁜 습관이 아니라 유전 때문에 뚱뚱하다고 하는데, 유전 때문에 뚱뚱하다고 하는 게 어떻다라는 걸까요? 틀렸다는 걸까요? 분명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common, 흔하다는 걸까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걸까요? 기사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 드러났다라는 건 아니겠죠. 이게 흔하다는 건 아니겠죠. 그럼 wrong이냐, still uncertain이냐,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뭐가 답인지 눈치를 채셨을 텐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Adolescent obesity라고 해서 청소년의 비만이 자, 이 obesity라는 단어를 혹시나 몰랐다 칩시다. 근데 이 단어가 뭔지 몰랐더라도 앞에서 뭐였습니까? Overweight, overweight다, overweight다 계속 나왔었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구나. 아, 뚱뚱한 비만이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을 겁니다. Did not quadruple in the past 25 years. 지난 25년 동안 4배가 된게 아니다. 뭐 때문에요? 유전 때문에 된게 아니라 It's due to
bad habits. 나쁜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왔죠. 그럼 뭐예요? 빈칸 딱 나왔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빈칸 앞에 빈칸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여기 딱 보시면 네 기사가 이거를 강조했는데 이게 어땠더라 라고 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숫자가 딱 나옵니다. 숫자가 언급이 되면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나왔죠.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나왔었죠. 뭐라고 나옵니까?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유전 때문에 된 거 아니래요. 그러면 네 기사는 틀렸다라는 얘기죠. 정답 벌써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If you want to talk about being tolerant of overweight children, 뚱뚱한 애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고 관용 있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fine, 좋더라. But 다음에 또 뭡니까? 중요한 정보 나온다고 했었죠. 중요한 정보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But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Do not send along the message.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어떤 메시지죠? They cannot be helped. And it is mostly due to genetics 라고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라고 했냐면 어떤 거죠? 데디아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요. 이시라는 것은 당연히 비만이겠고요. 비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I can't help it이란 말 아십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비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수동태로 만든 거죠. 이런 메시지 보내지 말고 또 비만이 유전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답이 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뭐냐면 실망했다. 그래 동의는 하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but 네가 지금 주장하는 게 어떻더라. 그리고 빈칸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4배로 늘어난 이유가 비만의 증가 이유가 바로 유전이 아니라 뭐죠? 습관 때문에 그렇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오면서 but 하면서 뭐랍니까? 데디아라는 이런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거를 이 아이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네 글에서 쓴 거, 그 기사문에 쓴 게 틀렸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정답은 A입니다. 이런 글을 주고 글의 분위기가 뭡니까? 라고 하거나 또는 attitude, 태도가 어떠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critical, 비판적인 태도로 이 편집장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정답은 A밖에 될 수 없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 제가 꼼꼼하게 제게 자세히 이렇게 드렸는데 글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셨다면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Part 2용 볼게요. 이제 메인 토픽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22번까지 나옵니다. 17번부터 22번까지 문제가 항상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 뭐냐면 맞는 거 찾으라는 True 문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자, 이런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문을 딱 보고 그리고 뭐냐면 주제에 어프로치를 해도 되고 선택지를 먼저 보고 가도 되는데요. 우리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지부터 먼저 보고 가는 어프로치로 이 과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부터 보고 가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Migration하고 Adaptation이라고 해서 이주와 적응, 그리고 B는 Icebergs라고 해서 그렇죠. 빙하에 살고 있는 동물들. C는 The Common Features of Sea Animals라고 해서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공통적 특색. D는 The Impact of the Cold Weather on Penguins라고 해서 차가운 날씨가 펭귄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면 펭귄 얘기인지 아니면 바다 동물 얘기인지 아니면 그 빙하에 살고 있는 동물인지 이주와 적응인지 어느 게 주제가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Iceberg 얘기가 나오죠. The icebergs found in the world's cold sea near the North and South Pole may seem unlikely place for animals to live 라고 나왔죠. But 나오면 버디아가 더 중요합니다. They are home to certain types of penguins, seals and whales as well as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주제가 뭡니까? 여기서 벌써 봤어요. 자, icebergs가 빙하인데요. 빙하가 어디서 발견되죠? 세계 차가운 바다에서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에서 발견된다라고 해서 빙하가 뭔지에 관한 세부 정도가 나왔고,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뭐처럼 보입니까? 불가능한 장소처럼 보이는데 동물이 살기에 불가능할 것 같더라. But, 그러나 나오면서 뭡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나오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주제인데요. 아하, 뭐죠?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They are home to certain types of penguins라고 해서 빙하. 데이가 뭘 나타냅니까? 바로 빙하를 나타내죠. 빙하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빙하를 나타내겠죠. 그럼 포인트는 아, 빙하는 바로 홈이 된다. 집. 어떤 특정한 종류의 것들. 그리고는 펭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펭귄 얘기가 아니라 seals, 물개 얘기, 고래 얘기, as well as 뿐만이라는 거죠. 그죠? Walruses 그리고 polar bears 곰 얘기까지 쭉쭉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코끼리 그다음에 뭐 북극곰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정답은 뭘까요? 벌써 확인할 수 있겠죠? 요겁니다. 바로 아이스버그가 이런 동물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답을 벌써 찾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으셨다면 더 안 읽어도 되는데 많은 경우 두갈식도 있지만 미갈식이나 중갈식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이런 동물들의 각각은 Each of these animals is specially adapted for living there 이라고 해서 거기 살아가는데 adapted가 돼 있답니다. 이 거기도 또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짠! 어딥니까? 이 아이스버그스를 나타내겠죠. 빙하에서 살아가기 위해 잘 적응이 돼 있더라. 빙하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갑니다. 얘네들이 여기에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럼 빙하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얘기가 맞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for example이 나오면 얘가 되는 거지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얘가 되고 있어요. 얘가. 얘로 펭귄을 들어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A penguin, for example, has short, tightly packed feathers. 아주 짧은, 쫙 둘고 살고 있는 이 펭귄의 옷 있죠. 깃털. 깃털이 있는데 which form a waterproof covering. 방수가 되는 어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Over its body. 몸에 방수가 되도록 이렇게 덮어주고 있고 as well as 또한 a layer of fat under its skin. 이 피부 밑에 층이 있는데 바로 지방의 층이 있죠. To keep it warm in the cold water. 차가운 물에도 딱 들어가도 지방층이 딱 두껍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로 펭귄이 이렇게 나왔었다면 이제 두 번째 예로는 뭐가 나옵니까? Seal, some seals 하고 some은 어떻고 other은 어떻고라고 해서 구체적인 예가 또 나오는구나 알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물개는요, have a layer of fat too. 이게 지방층이 또 있고요. Other, 어떤 애들은요, others, other에 S 붙여서 others have thick fur 이라고 했죠, 그죠? 예. 다른 것들은 others have thick fur, 아주 두꺼운 fur이 있대요. To protect them against cold라고 해서 추울 때, 추위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두꺼운 털이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스버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나 버디아의 주제가 나왔죠. 사람들은 여기서 뭐 사는 동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동물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 구체적인 예가 쭉 예를 들어서 나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 동물들이 잘 적응을 하도록 여기 아이스버그에서 살도록 적응하도록 돼 있다라고 했고 for example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로 펭귄과 그리고 또 물개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밑에는 얘가 되는 거고 중요 포인트는 바로 버디아가 됐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디아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 정답을 골라보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요? 이 바다 동물의 특색이 아니라 뭐 또 어떤 바다 동물입니까? 어떤 동물? 바다 동물이라기보다는 빙하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특색이니까 정답을 B로 봐야 되겠죠. 가끔씩 D를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for example, 구체적인 예에서 나왔었던 겁니다. 차가운 날씨 때문에 펭귄이 뭐 fat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예로 나왔지 주제는 아니죠. 토픽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B밖에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이제 part 3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Part 3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끝까지 푸는 거 절대 아니에요. 초급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Part 3부터 배점이 크기 때문에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 물어보는 Part 2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뒤에 True나 Correct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뒀다가 일단은 뭐 파워투 있는 주제 문제 풀고 그리고 주제 유형에 많이 많이 익숙해지고 나는 주제문이나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자신이 있다 이러신 분은 파트 2보다 파트 1부터 푸는 것도 괜찮아요. 파트 1 빈칸 채우기 문제는 다 주제와 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급, 고급 갈 때 제일 중요한 섹션이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만 많은 트레이닝을 거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part 3, 그 다음에 주제 좀 풀고, 그 다음에 part 1으로 가서 풀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그 true나 correct 문제 시간 남았을 때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은 점수 얻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함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항상 뭐냐 하면 part 3는 첫 번째 줄을 딱 이렇게 잘 형광펜을 긋고 가든 하여튼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맨 첫 번째 줄에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아, 핵심 소재가 초구나. Candles are inexpensive decorative items that create a big impact라고 해서 저렴한 장식용품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아, 장식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캔들에 관한 얘기구나 알 수 있겠죠. Grouping colored candles. 그룹으로 묶어주는데 색이 있는 그 색깔 들어간 초를 묶어주면 can create a dramatic focal point in a, on a dresser이라고 합니다. Dresser이라고 하면 옷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드레스를 넣어놓는 옷장 위에다가 이렇게 막 캔들을 모아놔요. 예쁜 색깔 가진 모아놓으면 이게 드라마틱한 어떤 초점이 되는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더라. 그럼 뭡니까? 아하, 장식적인 거 맞죠? 장식 얘기 맞네요. For easiest arranging, 가장 쉽게 잘 배열을 하기 위해서 group candles in odd numbers라고 합니다. 캔들들을 그룹하는데, 그룹이 동사죠? 모아놓는데 odd number, even number라고 하면 짝수고 odd number가 홀수죠? 홀수로 해서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White candles are the most sophisticated 라고 해서 색깔 중에 구체적인 흰 캔들 나옵니다. 흰 게 가장 sophisticated, 세련됐다. Try different heights and gather them as an altar on a shelf 라고 해서 선반 위에다가 각각 크기가 다른, 하이트가 다른 그런 초들을 모아놓는데 as an altar 이라고 했죠. 마치 제단처럼 모아놓으랍니다. 그럼 보세요. 아!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바로 초는 장식적인 아이템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A도 그룹핑하라는 얘기고 B도 뭐 어렌지하고 그룹하는 거죠. C도 뭐죠? Gather them, 그룹핑하는 건데 아 D도 그룹핑하는 건데 C만 뭡니까? 갑자기 흰 색깔 나와서 흰 조가 가장 세련됐다. C만 딴 소리죠. 따라서 C가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문제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건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Part 1 16문제, Part 2 21문제, Part 3 3문제가 있는데 순서는 Part 3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주제를 물어보는 17번부터 22번 풀고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제 풀고 나머지 문제 풀고 요런 순서도 가셔서 요렇게 가셔서 이렇게 풀고 가시는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평소에 할 때도 시험처럼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전처럼 공부를 하는 게 실전 시험에 가서 제일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문제는 순서대로 풀어야 시간이 절약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풀지 마십시오. 제가 파트 3 풀고 그 다음에 왜 자기가 잘하는 섹션 풀라 그랬었죠?
파트에 있는 주제 풀고 그 다음에 파트 1 풀고 나머지 때 코렉트나 이런 걸 풀어가는 게 시간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석은 꼼꼼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주장하는 바가 나왔죠. 미스테이크 했다. 너 실수했다. 너 잘못했다. 그리고 막 나오고 버트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앞쪽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하고, 그럼 앞쪽 거는 대충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을 잘 해석하자 이거죠. 그리고 글 읽기를 많이 하면 저절로? 아니에요. 저절로 정확하게 읽게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고 읽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아, 글 쓰니까 주제를 이렇게 제시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줬구나. 주제 찾으라는 문제는요, for example 다음에 있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얘니까 for example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서 답을 골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무대 보러 많이 읽는다고 절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지문의 구성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주고 예를 들어줬구나. 아니면 주제 주고 아까 왜 첫 번째 거 그 외에 반박하는 글이 있었죠. wrong 해다 틀렸다라는 거. 뚱뚱한 애들에 대해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사 이거 실망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동의할 건 동의했나?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난 실망한 사람이니까 반박하는 걸 잘 봐야 되겠죠. 하지만 너 이랬잖아. 이거 틀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도 이거 잘못된 거야 라는 supporting argument를 준 거죠. 글의 흐름을 쫙 갖다 땡겨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한두 문장 해석 못하고 모른다는 좀 있어도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단어를 이용한 오답을 주의하라. 조심하셔야 되는데 진짜 중요해요. 특히 빈칸 채우기 할 때 어떻게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적어도 두 번 아니면 뭐 많으면 세 번 정도 주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중에서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뚫습니다. 빈칸을 뚫었죠. 빈칸을 뚫었고 이거에 대해서 선택지를 1번, 2번 만들어 가야 돼요. 네 개를 만들어 가는데 요거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 A에다 딱 넣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것들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떡하느냐. 여기 있는 단어 갖고 일부러 함정, 저기 있는 단어 갖고 함정, 여기 있는 것 갖고 단어 갖고 함정. 이렇게 함정을 많이 파니까 앞에 나온 단어를 이용한 오답을 피해가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전 찾아가면서 평소에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다. 그럼 뭐죠? 본문에 있어요. 아까 첫 번째 글에서 obesity라는 단어 있었죠. obesity가 되는데 이 단어를 몰랐다 치더라도 over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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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weight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 이 단어의 의미는 뚱뚱한 거랑 관련 있는 단어구나. 이렇게 지문에서 끌어내는 능력을 키우셔야지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사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다 보시고 복습하고 공부하실 때 사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의 흐름 파악이죠. 이 흐름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결어 역할입니다. 특히 문두부사가 나오면은요. 문두부사는 나 좀 봐주세요 라는 표시예요. 잘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내가 글을 또 연결해 갈지 나 좀 봐주세요 라는 건데 그 때문에 문두부사의 의미를 모르면 당연히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겠죠. In addition, 게다가, besides, furthermore, moreover, 모두 게다가란 뜻으로 어떤 큰 주제나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별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할 때 이때 in addition, besides, furthermore, moreover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 other words나 similar나 likewise가 나오면은 아하, 앞에 거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건데 요 말 앞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반복을 할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습니다.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은 보통은 주제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입 아프게, 힘들게 뭐 하려고 즉 다시 말해서 하고 다시 설명을 해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in other words나 similar이나 likewise가 나오는 부분이 나온다면 앞뒤를 잘 보면서 아 이게 중요 포인트라서 강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대저 포인트인데요. 이건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However, but, nevertheless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앞에 거 그래 네 말이 맞다. But 내 주장은 이거야 라고 해서 역적관계나 대조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말 다음에 뭐 yet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런 거 다음에 바로 주제나 핵심 포인트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눈 크게 뜨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as a result, consequently, therefore, so, thus 또는 뭐 hence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결과 또 결론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뒤에도 주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어들도 다 파악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어떤 식으로 글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특히 15, 16번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어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선택지 원래 4개가 나오지만 일부러 훈련 좀 하시라고 3개를 드렸습니다. 뭐가 들어갈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여기 만약에 문제 안 보셨다면 잠깐 멈춰서 문제를 세 문제 풀어보시고 저와 수업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He rose at dawn. 그는 일어난대요. 새벽에. And jogged. 조깅하는데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하는구나. He also took up boxing. 아, 조깅도 운동이고 또한 뭐죠? 복싱도 하는 거니까 also로 나열을 하고 있죠. Take up은 시작하다는 겁니다. 복싱을 시작했는데 as another way of keeping physically fit이라고 했죠. 또 다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아, 보인다 보여. also도 나열, 언어라는 방법을 써서도 나열이라는 표시를 해줬구나. 몸을 fit하게 위해서. 피트니스 들어보셨을 텐데 몸 딱 맞도록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다는 거예요. 빈칸. According to his wife, 부인에 따르면 he was by no means. by no means라고 하면 결코 뭐뭐 아닌이라는 부정어입니다. a macho male. 마초, 마초맨, 마초맨, 마초 아실 텐데 이렇게 근육줄의 남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운동한다는 얘기가 두 개가 나왔고요. 그럼 운동하면 마초맨 스타일 같겠죠. 근육질의 왜 사나이다운 이런 남자. 그럴 것 같은데 마초맨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죠? 하지만 A가 답이 되겠죠. 마초맨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는지 그 이유가 마초맨이 아니라는 이유가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He shopped for the family's food. 아하,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음식 같은 거 쇼핑도 했어요. 식료품 쇼핑도 하고. And took up the cooking chores. 요리하는 그런 집안일을 자기가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집안일도 했는데 when everyone else was busy. 다른 사람들이 바쁠 때 요리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글의 흐름 다시 보면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조깅했고 또 뭐죠? 박싱도 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also나 another로 운동이 나열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났고요. 또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 마초맨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안 보셔도 되는데 왜 마초맨이 아니었는지 why 그 이유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마초맨처럼 운동 열심히 한다? 그러나 마초맨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however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깔끔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즉 다시 말해서 therefore 따라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옵니다. 자 처음 한번 볼까요? wilderness fires 라고 해서 이 야생에서 그러니까 숲 같은데 이런 데서 불이 나는 거 야생지에서 불은 benefit many animal species 어허 이게 주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을게요? 많은 동물들을 혜택을 준대요. 처음부터 많은 뭐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동물들에게 혜택을 준다 라고 했고 with the increased grass 자 뭐예요? 풀이 증가하는데 that results after a fire 불이 난 후에 풀이 또 더 잘 자라겠죠. 이래서 Many animals learn the food chain experience라고 합니다. 많은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냐? Food chain, 먹이사슬 관계에서 아래쪽에 있는 먹이사슬 관계 되면 이렇게 하죠. 초식부터 육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초식 동물들이 경험을 하는데 increases in their populations. 초식 동물들의 인구가 증가한답니다. 빈칸. Species of them on the food chains also benefit이라고 해서 그러면
초식동물뿐만 아니라 이쪽에 위에 있는 이 육식동물들도 역시 뭐죠? 증가를 경험하겠죠. 그래서 역시 또한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숲에 불나면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좋더라. 누구한테 좋더냐? 라고 나오죠? 바로 초식동물들한테. lower food chain 아래쪽에 있는 요 얘네들한테 좋더라. 그리고 여기도 뭡니까? 얘네들한테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서 위쪽에 있는 애들한테도 또 좋겠죠. 왜냐면 얘네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니까. 그럼 뭡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하네요. 앞에 게 이유고 여기가 결과가 돼서 따라서란 뜻에서 B를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예를 들어주느냐, 나열하느냐, 결론이냐 또 묻고 있습니다. 처음은 또 잘 봐야 되겠죠? 트랙터는요, gradually, 점점 replaced. 대신했는데 뭘 대신했습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 plow horses라고 해서 쟁기 끄는 말을 대신하고 또 새로운 농장 기구들이 농사 그 crop은 곡물이죠.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켰더라. 트랙터랑 그리고 도구를 통해서 곡물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이 증가했죠. Eventually 결국 가서 fewer farmers were needed. 농부 수가 적게 필요되어졌대요. Since machines could do much of their work라고 해서 처음에도 머신의 예로 트랙터하고 farm equipment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죠? 아, 뭐라고 나와요? Machine could do much of their work라고 나왔죠. 기계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농부의 수도, 필요한 수도 줄어들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농부들은요, were forced to leave their farms and homes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농부가 덜 필요해지니까 이게 떠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since가 여기 딱 나오는데 since 쪽이 중요해요? 주절이 중요해요? 사실은 주절이 더 중요하죠. 그럼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랙터나 아니면 farm equipment나 머신이 이렇게 됐다는 그 이걸로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농부들의 수가 덜 필요해지니까 농부들이 당연히 떠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as a result라는 C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접근하셨다면 쉽게 빈칸 채우기 문제, 특히 연결어 파악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paraphrasing을 잘 활용해주는 것도 또 중요한데요. Part 1, 빈칸 채우기도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비워놓고 paraphrasing을 활용해서 나오지만 특히 Part 2 같은 경우는 paraphrasing을 활용해서 되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araphrasing은 뭐냐?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He shared his daughter's passion for reading이라고 하면 그가 딸의 그 독서에 관한 열정을 공유했다는 거는 딸과 그 모두 책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paraphrasing 할 수 있겠죠. 근데 B를 보시면 딸의 또 뭐죠? 딸의 독서 습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도로 격려했답니다. 쉐어했다는 거는 서로 나눠서 같이 갖고 있는 거지 딸이 격려를 했다는 건 아니므로 A가 맞는 paraphrasing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뭐죠? The park service works to reduce risks, but your safety is in your hands라고 그러면 park service에서 뭐 위험을 줄이려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면 그러나 뒤가 더 중요하죠. 안전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park service에서 안전을 다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너의 안전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니까 A가 포인트입니다. 아 뭐냐면 D 같은 경우는 B는 안전을 신경 쓰지 말고 즐겨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A가 포인트겠죠? 정답은 A가 됩니다. 좀 더 연습해 볼게요. 뭐라고 나옵니까? Science has already proven that. 과학에서 입증을 했다니까 이게 바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가 causative factor. 이유가 되는데 많은 병의 이유가 되더라. 그럼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A입니다. B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아프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요런 인과관계를 잘못 생각해서 Part2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요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낯선 단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문장들을 어떻게 볼 건가 이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rchaeologist 할 때 gist 나왔죠. ist 나오면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전문가구나. 영국 전문가인데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킹트스 treasure filled 3000-year-old tomb을 발견했구나. 킹트스, 트스 왕의 보물로 가득한 3000년 된 무덤을 1922년에 발견을 했답니다. 그럼 알케올로지스트는 누구죠? 어떤 전문가입니까? 무덤 발견하는 전문가, 무덤에서 뭔가 찾아내고 연구하는 전문가니까 아, 고고학자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That notorious unearthing inspired Hollywood horror movies라고 했는데 notorious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호러 영화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 unearthing이라고 했는데요. Earth가 지구죠. Unearth는 뭘까요? 지구를 파내는 거, 땅을 파내는 거예요. 그 악명 높은 땅 파냄이 헐리우드의 호러 영화에 inspire, 영감을 줬다라는 건데 잘 몰랐더라도 그 악명 높은 땅 파냄이라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말을 통해서 앞에서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킹트스의 툼을 발견해서 뭔가를 했구나. 그걸로 해서 호러 영화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 정도 모른다고 해서 내용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아, 전문가가 이 무덤을 파냈구나. 그 무덤 파낸 걸로 영화가 나왔구나. 호러 영화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른 단어 나온다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글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지는 대충 감을 잡았을 테니까 요걸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아 글의 흐름이 이렇구나 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요.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먼저 풀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복습하면서 어쨌든 간에 단어는 다 필요합니다. 뭐 notorious, unearthing, 그리고 archaeologist 이런 단어는 탭스 필수 단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지 모르는 단어를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단어는 독해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다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